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조금 전에 우레와 같은 박수를 받고 등장한 지역사회 간호학을 가리키는 김영입니다. 자, 먼저 제 소개는 나중에 천천히 할 거고요. 저랑 지역사회 어떻게 수업할 건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칠판에 이미 써놨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식으로 우리 지역사회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솔직히 지역사회 너무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학교에 다닐 때는 지옥사회, 뭐 이렇게도 표현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100% 다 알려드리기는 너무 역부족이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만 가르쳐드리고, 우리는 만점이 아니죠, 목표가. 그 뭐예요? 그냥 과락만 넘으면 된다. 이런 목표하에 제가 접근하긴 하겠습니다. 물론 다 하긴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하면서도 이건 무조건 중요하니까 외워라. 그리고 이거는 덜 중요하지만 설명은 드리겠다.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맨 처음에가 이제 국내 보건정책의 이해, 그래서 여기에 이제 역사의가 나오고요. 여러분이 엄청 어려워하시는 보건의료 체계, 이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약간 행정 쪽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요게 다섯 문제 정도가 나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역학하면 엄청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근데 역학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 역학이, 그 다음에 통계인데, 통계는 거의 안 나오더라고요. 통계 나오면 딱한 문제. 거의 안 나옵니다. 대부분 역학 쪽이 나와서 요게 한세 문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역사회 사정 부분이 나와요. 이거 웬만하면 다 맞추시더라고요. 사정 부분 다 알고 계셔서 두 문제는 다 맞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건강 형평성. 요새는 뜨고 있는 게 건강 형평성이에요. 그래서 형평성이라는 거는 뭐냐면 필요한 사람에게 평등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필요하지 않으면 안 해주는 거예요. 필요하다면 똑같이 해줄게. 그래서 요새는 형평성이라는 단어가 뜨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형평성 및, 자, 우리나라 다문화인 건 아실 거예요. 그래서 문화적 다양성에 대해서가 한두 문제 정도가 나옵니다. 근데 요거는, 새로운 접근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쉬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도덕 문제 풀듯이 풀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얼추 다 맞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가장 어려운 게 요거예요. 보건사업 기획 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론은 보기만 해도 골치가 아파요. 근데 요게 간호과정이랑 합해서 다섯 문제가 나오는데, 솔직히 저는 여기서 욕심 안 내겠습니다. 그래서 한두 개만 맞아도 다 맞은 거다라고 해서 제가 분명 이론을 알려드리긴 할 겁니다. 알려드리긴 하지만 이론하실 때 여러분 거의 다 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강의 처음 시작할 때 제가 모시고 있는 교수님께서 절대로 수업 시간에 욕심내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욕심내지 말아라. 그러니까, 대부분 거기 앉아있는 학생 중에서 10%만 고개를 끄덕이면 넘어가라는 거예요. 그럼 10% 하면은 100명이라면 10명이 고개를 끄덕이면 넘어가라는 거죠. 나머지는 모두 버리는 카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여튼, 여기서 저는 그 10%만 고개를 끄덕이면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욕심을 좀안 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단. 자, 수단 부분은 웬만하면 다 맞아요. 그래서 이것도 다 맞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강증진사업, 그래서 보건교육, 학교, 보건, 건강증진. 요게 은근히 쉽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알기만 하면 은근히 쉬운데, 그래서 저는 요거 조금 욕심내겠습니다. 다섯 개다 맞아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 건강증진에는 우리